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운치를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이토 배를 배 맨살이 나와 있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난 진짜 너무 신기해. 그거 싫어하시더라고. 여행자도 배 내놓고 있다고 싫어하고. 배 내놓고 있다고 싫어하고. 아니 근데 봐봐, 연비도 배 내놓고 있잖아. 근데 연비는 안 싫어? 남행자만 싫은 거야? 남행자랑 이토만 싫은 거야? 또 배 내놓고 있는 캐릭터 없나? 아 고로도 싫어요? 아 고로도 안 키워요? 아 배 까고 있으면 다 안 키우는 거야? 무슨 기준이야 그게? 아니 근데 진짜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너무 신기해. 나 진짜 이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 배를 내놓고 있는지 어쩐지 보이지도 않아 난 내 눈에는. 근데 엄청 싫어들 하시더라고. 연비도 배 내놓고 있잖아 봐봐. 연비는 괜찮고 남양자는 안 돼? 고로랑 이토랑 안 돼? 안 돼? 아 너무 뜬금없이 내놓고 있어요? 아 맞아 이번에 나오는 헤이조는 겨드랑이를 내놓고 있는 거였지. 배는 가렸는데 겨드랑이 내놓고 있다고. 그 좀 저기 노출이 있어야 되나봐. 완전 꼭꼭 가리고 있으면은 또 그것도 저긴가봐. 종료랑 근데 아야토는 완전 가리고 있는데 봐봐요. 완전 맨살 하나도 없어. 봐봐 장갑까지 끼고 있어 심지어. 진짜 철통방어 얘 친구는 언제 다시. 아야토도 장갑까지 끼고 있어. 베넷이 조금 맨살에 조끼를 입고 있어. 맨살에 조끼 입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하다. 모험하는 사람인데 얘도 좀 조끼 같은 걸 입고 있구나. 좀 그러네요. 조금 목도리는 하고 있는데 배를 내놨어. 그거 좀 웃기긴 하다. 그러네. 목도리를 했는데 배를 내놨네. 아하. 좀 생뚱맞긴 하네요. 다이루크도 완전 다 가렸어. 살이 하나도 안 나왔어. 리사 언니. 이렇게 망사 같은. 이런 거 입고 있었구나. 진은 근데 이거 너무 이거 바지가 조금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너무 민망한 것 같아. 왜 이런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예쁘지도 않고 뭐도 아니고 이거는 민망하기만 한. 아 저 가장 부담스러운 역해요. 로자리아. 딱 로자리아 이 순서에 딱 그런 질문을 해주셨네.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너무 이 뒤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신학이랑 로자리아. 제가 신학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뒤태가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이게 또 매력이잖아요. 이게 또 이 섹스 어필을 하는 건데. 아우 부담스러워. 아 영 부담스러워. 사실 라이덴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라이덴도 좀 부담스러운데 라이덴은 이제 좀 여기 상의를 좀 탈의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로자리아랑 신학만큼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 아 그래요? 기사들이 이렇게 입었대요? 어 그래? 몰랐어. 남자 기사들도 이렇게 입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검열한 것도 봐봐요. 이 가슴 부분만 가렸지 바지는 똑같잖아. 바지가 부담스러운 건데. 아니 부담스럽지 않...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 이제 남성분들이 이토나 남행자나 이렇게 봤을 때 고로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배가 나와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부담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만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이 바지가 부담스럽고
로자리아의 이 뒤태가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아 이거 샀어요. 와우. 어 이거 너무 예뻐. 맞아.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바바라 언니 딱 바바라 언니 느낌? 너무 예뻐. 아 라이드 팬티도 안 입었어. 맞아. 이 뭐야 이게 사실 진짜 없는 거잖아. 상의만 있는 거지 하의가 없잖아 지금. 맞아. 이것도 부담스러워. 이것도 진짜 부담스러워. 맞아. 이것도 조금 뭐지? 그랬었어. 맞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 거지? 케이야? 케이야 뭐? 케이야? 케이야 보자. 케이야 보자. 어머 그렇구나. 아 그러네. 또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어머 신기하다. 이건 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 어머 아 너무 신기하다. 지는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케이아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그렇구나.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진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또 케이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안 했어.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야 진짜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나봐요. 어머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 쓰는 것만 보나봐. 너무 신기하다. 모나 아 내가 검열 후 거를 입혀놨었구나. 아 이게 검열 전이지? 아 부담스럽다.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다. 어우 부담스러워. 어우 잠깐만. 어우 다시 돌려. 이건 안 부담스러워. 이건 좋아. 이 귀여워. 이건 좋아. 난 근데 쿠조사라 옷도 좀 부담스럽던데. 이게 상의가 너무 짧아. 너무 섹시하셔. 너무 섹시해 이거. 난 사라도 부담스러워. 아 맞아 활강할 때 맞아. 노엘이랑 아야카 활강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속옷이 보여야 하는가? 그 의문이에요. 아야카가 좀 심해. 봐봐. 아야카. 이 봐봐. 오 이렇게. 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가?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노엘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다른 캐릭터들은 안 그런데. 우리 노엘도 데리고 다닐 때 부담스러웠어. 봐봐요. 이거 오 부담스러워. 어우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우 그런 느낌? 아 이것도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것도 좀 길어진 거야? 그나마 길어진 거야? 아니 굳이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 다른 캐릭터 잠깐만. 다른 치마 입은 캐릭터 없나? 다른 치마 입은 여자 캐릭터. 아 라이덴도 보이나? 라이덴도 보여요? 보자. 아 네 라이덴은 이 뒤에 뭐 옷이 있어갖고 안 보이네. 아 보일락 말락하면서 안 보여.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아야카랑 노엘이구나. 디오나 바지 입고 있고. 어 봐봐라 보이나? 아 나 왜 이렇게 이거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 잠깐만요. 그냥 한번 보자. 지금 안 계세요. 궁금하다. 이봐 바바라는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있구나. 그래 스타킹을 신켜줘 차라리. 이게 뭐야 이게. 불쌍한 우리 아야카.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이게. 다른 애들은 다 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웅분도 스타킹 신고 있어서 괜찮을 거고. 노엘하고 아야카가 문제구나. 각청은? 각청도 스타킹 신고 있고. 하여튼 여자 캐릭터들이 하의가 다 짧네. 북두도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아 문제가 있네. 몰랐네 이거.
어? 이게 이러니까 검열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문제가 있네. 나 지금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에 내놓은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게 우리 아야카랑 노엘이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를 응? 이거를 좀 이거를 검열을 더 아니 한 게 이거라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었네 지금. 응? 배꼽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 가무? 가무는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가무? 가무 괜찮은데? 가무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아요. 아, 등이 좀 파, 아니 뭐 어때? 뭐 등은 좀 팔 수 있지 뭐. 지금 더 심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등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이제 가무는 문제가 그거지. 너무 아무데서나 자. 너무 아무데서나 잠이 들어. 위험하게. 그럼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냥 막 풀숲에서 막 자더라고 얘는. 그럼 안 돼. 그럼 큰일 나. 응?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혼쭐이 나야지 이거 그냥. 응? 아무데서나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아 뛸 때 봐야 돼.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몰랐어 몰랐어. 타르탈리아도 배꼽 내놓고 있지 않나? 아, 아니, 아, 애매하게 안 보이네. 애매하게 안 보인다.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아라타키토. 지금 배만이 문제가 아니네 보니까. 잠깐만 봐봐. 아니 이 뭐야 이게 무슨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가렸네. 옷이 아니구만 이거. 얘도 조끼만 입고 있네 맨살에. 아하 아하. 아니 왜 이렇게 맨살에 조끼 입고 있는 애들이 많지? 아하. 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어 그러네 좀 부담스럽다. 동의할게요. 동의. 아 남자들은 보통 이게 이제 이 배랑 이제 이쪽이고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여자 캐릭터들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이렇게 하반신 쪽이. 아 그렇구나. 미코도 좀 그렇지 않나? 미코도 엄청 저기 라이덴이랑 비슷해. 하의가 없어. 상의밖에 없어. 신하게 진짜 난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얘 진짜 신하게 최고야. 최고 부담스러워 진짜. 상의도 너무 상의 하의 다 아유. 보통 보면은 상의가 부담스럽거나 하의가 부담스럽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얘는 둘 다 부담스러워. 캐릭터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들만 봤지. 아 그러네 부담스럽네. 엄청 부담스럽다. 아 부담스럽네. 아니 고로는 귀여운데 근데. 아 근데 고로도 조끼 같은 걸 입고 헐 다 벗고 조끼만 입고 있고. 아 문제가 있네 다들. 아유 요이미야도 얘도 하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얘 진짜 하의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어머. 그렇구나. 뭐야? 얘가 제일 심해. 얘는 아예 없어. 봐봐. 봐봐요. 아이고. 그렇구나. 또, 아이고. 어깨는 또 한쪽 내놓고. 아유, 이렇게. 응? 코코미? 코코미도 하... 아 코코미는 그래도 스타킹? 응? 아니 그래도 코코미는 개중 낫다. 응 개중 낫네. 아 요이미야가 엄청 심각했네. 몰랐다. 아니 유라는 뭐 축에도 못 끼네요. 아주 얘는 아주 그냥 지적할 게 없네.
아, 왜 이렇게 다 하의가 없어? 좀 입혀줘, 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입혀도 이쁜데, 이쁘고 잘생기고 다 했는데. 우리 아야카 이제 데리고 다닐 때는 조심해야겠어. 바꿔줘, 바꿔. 종녀님이 하강할 때는 종녀나 아야토. 안 돼, 안 돼. 위험해. 아이고. 근데 또, 매력적으로 또 보여야 되니까. 그 캐릭터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압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선을 지키면서 또 너무 또 저기 답답해 보이면 또 안 되고 하니까 그 적정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제 검열도 당하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니까 검열한 거지. 사실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게임 만들면 그렇게까지 복장으로 검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돈만 벌려고 하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선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수익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근데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또 아, 또 내가 너무 꼰대 같은데 발언을 하나? 아, 이게 좀 그러니까 원신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막 뭐 신체 비율이 막 엄청 막 왜곡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심각한 너무 이제 그 인체 비율이 너무 심각하게 이제 왜곡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들이 많더라고. 특히 이제 여성 캐릭터가 안 좋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이런 가치관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그림을 자꾸 보면은 모르겠어. 어떨까? 붕괴에서 한번 이제 적정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나 보구나. 아하. 하여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도 뭐 그냥 뭐 부담스럽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뭐 그렇게 뭐 막 아주 막 게임할 때 막 눈살 찌푸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한 정도다. 더 심한 것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캐릭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게임은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뭐 광고 같은 거에서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좀 어우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캐릭터들도 많아가지고 뭐 원신 정도면 뭐 9세 등급이면 뭐 괜찮죠 이 정도면 진짜.